이제 논어에서는 극기 공부를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율곡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나가서 어떤 것이 극기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셔요. 극기 공부 최절어 일용하니 극기,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는 뜻이죠. 사실은 자기 욕망, 욕심 이거를 극복하는 공부가 최절어 일용하니 날로 쓰는 즉 일용지간에 가장 절실한 것이 되니. 그럼 기라는 게 뭐냐? 자기 기자요. 소위 기자는 이른바 기라는 것은 오심소호 불합천리지비야라. 내 마음자리에서 좋아하는 것, 즉내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이 불합천리지, 하늘의 이치와 합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내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이 천리와 합치가 된다면 그건 참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천리와 합치가 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기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놨어요. 필수, 검찰, 오심이 호세코와 호리호와 호명예호와 호사환호와 쭉 이어지죠. 필수, 반드시 검찰 오심.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검찰해보라. 그죠? 검은 점검, 찰자는 관찰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호세코와 내가 정말 여색을 좋아하는가? 그죠? 이거 뭐 색광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 들어 내 정말로 그쪽으로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닌가? 호리호와 나는 정말로 이익만을 추구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가? 그죠? 자기한테 이득만을 추구해서 이득만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그런 것인가? 또 호명예호와 나는 또 명예만을 너무 추종하고 명예만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호사환호와 나는 관직에서 자꾸 이렇게 사실은 여기 사환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승진 이쪽이죠. 나는 계속 그 승진하는 것만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호안일호와 나는 너무 또 무사태평하게 안일한 것만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호연락호와 나는 또 매일같이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런 쪽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호진완호와 진완이라는 것은 이게 보배진짜 구경할 완자니까 이거 보석만 따라다니면서 막 구경하고 즐기고 하는 거 있지요. 남들 안 가진 것만을 가지고 있는 진귀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너무 좋아하는가를 내 마음에 정말 그런가를 점검해보고 관찰해서 범백소호약 불합녀든 범백소호 좋아하는 바의 많은 것들이 약 불합녀든 이치에 합당하지 않거든. 즉 내가 하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봤을 때그 중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거든. 즉 일체 통단하야 곧 일체 모두 다 통단 끊을 단자니까요. 그걸 끊어버리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속이 그죠? 그러니까 아프게 아프지만 단호하게 끊어서 분류 묘맥연회 묘맥 묘는 쌍묘자고 맥은 이 맥이 왜그 맥이 이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금강맥이라든지 뭐 무슨 맥이라는 게 실낱같이 조그만 것만 이어졌어도 그게 따라가 보면 거기에 큰 덩치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싹이라든지 맥을 분류 조금도 남기지 않은 다음에라야 오심소호 시제어 의리하야 내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비로소 의리에 있어서 의리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접근이 되어서 이 무기각의라 가극 즉 극복해야 될 만한 기 그죠? 자기의 욕망이죠? 기는 자기의 욕망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막 저도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남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거 봐서는 또 이치에 어긋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걸 가지고 가만히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색, 호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호명예, 명예를 좋아하는가, 호사환, 이건 아까 승진 이런 쪽에 집착하는 사람이라 했죠. 호안일, 또 무사태패를 안일한 쪽. 호연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 호진환, 보석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너무 지나친 것은 없는지. 여기에서 눈을 돌려서 학문치공, 심술지정, 위의 지칙 이런 쪽으로 마음을 한번 돌려봐라. 그런 말이겠지요. 일곱 번째 단입니다. 극기 공부 최절어 일용하니 소위 기자는 오심소이 불합천리지 미야람 필수 검찰 오심이 호세코와 호리호와 호명예호와 호사판호와 호안일호와 호연락호와 호진환호와야 범백소호의 약풀합니여든 즉 일체통단하야 분류 묘맥 연후에야 오심소의 시체여 의리하여 이무기의 가극의리람.